1차 타워까지 밀고 있는데요. 티버 자랑 한번 하면서 이거 뭔가요 또 키드가 잡혀버립니다. 예, 이건 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돈이 똑같아도 좀 더 강한 캐리어 챔프를 가진 팀코스트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일부러 루시안 보여줘가지고 루시안 물게끔 유도하는데 자 유도하는데 안 가요. 굉장히 신중해요. 저 뒤에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카사노티까지 기다려요. 자 오히려 이블린 어떡하지? 어 자, 숨었어요. 이블린 숨었어요. 잠시만요. 아이머키 루시안이 아이머키 파이. 들어가면서 슬로우 피했어요. 그래도 전멸 써서 전멸까지 활용해서 도망쳤어요. 이블린이 힙겁했죠 아주 그냥. 하지만은 라인 클리어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이스가 내려. 이거 뭔가요? 이거 궁극기 없어요. 키위키드 아까 팀워 자랑하다 죽었거든요. 3, 4, 5, 자 그러면서 스카라 크럼즈가 만들어내나요? 자, 좋아요. 예. 자 데이드림이 끊었고 그 다음에 앨리스까지 잡아 닌텐도 데스까지 잡아내나요? 뭐 키티파이 자 뒤로 잘 돌아왔죠? 네. 카리스가 자 어쨌든 두 명 잡았습니다. 용 40초 가량 남은 상황에서 자 쉬프터가 대기하면서 키티파이 체력 많이 빠졌고요. 자 이제 지온 스프라타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물어요 잭스가. 네. 예 빠지네요. 아 정말 이거 카사딘이 어쨌건 무럭무럭 잘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죽고 있어요 지금 지온 스프라타. 3일째 뽑았고요. 예 3일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누구 물면 그냥 이제 가는 거고요. 물면 끝납니다 그냥. 끝까버립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탱커가 딱히 필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일째다가 몰락곰을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카사딘 너무 무방비로 그런데 이거 정말로? 네 쑥쑥 크고 있어요. 예 원딜 간의 팀 차이는 아주 크게 나지 않고 있고요. 네 역시나 글로벌 골드 역시 똑같죠? 예 거의. 이블린이 계속해서 설계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초반엔 잘 되다가 자 이블린이 계속해서 탑 쪽을 봐주고 있죠. 예 잭스가 왔을 때 저를 물어주겠다는데 잭스의 성장세를 끊겠다고 했는데 이제 바텀에 내려왔어요. 예, 자 탑에 잭스 안에 있는 거 보면은 밀어야죠. 그냥 쭉 밀어야죠. 쭉 밀어야지 이거는. 근데 숨어있어요. 예, 이거 누가 있을까 봐. 원딜이라도 오겠다 했는데 이러면 탑이랑 이제 용을 바꾸게 되죠. 팀코스는 정작 팀코스는 용을 달려버립니다. 그렇죠. 예, 용도 괜찮네요. 판단 나쁘진 않고요. 다만 타워 안 깼어요. 타워를 안 깨나요? 네, 도망쳤어요. 이제 봤네요. 몰랐네요, 그냥. 몰랐네요. 자, 이런 바텀 2차 타워 밀게 되죠. 쭉쭉 올라가고. 바로. 에라 모르겠다. 바로 시즌 2. 자, 에라 모르겠다. 디긴사스. 네? 아까도 그랬죠. 아, 시즌 3네요, 이제. 예. 이 팀이 아까 에라 모르겠다 했으니까. 예. 자, 서로 모르고 있어. 판단을 한 거예요. 바꾸자고 그냥. 예, 바로가 억지로 바꾸자고. 예. 좋아요. 예. 경기 빨리 끝나겠는데 이거. 그렇죠. 예. 자 카사딘이 마무리하기 위해 3명을 자 억제 일단 나가고요. 억제기까지 날아가요. 예. 바로 날아먹고 억제기까지 내렸습니다. 자 억제기가 손해죠. 네. 명백히 말씀을 드릴 그렇죠. 수 있는 건 억제기가 손해죠. 라인이 확 밀려버렸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라인을 이제 다 밀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잭스라던가 캐리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더 고속도로가 제대로 뚫렸죠. 그렇죠. 지금 하이패스 그 충전기까지 다 충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왕 간 김에 탑까지 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빠져버렸네요. 자 야 이거 바로 하나 먹고 게임을 내주게 생겼습니다. 예, 그냥 서로 갖고 싶은 거 가진 거죠 만약에. 네네 화끈하게 가보자 이거죠. 과감해요 이게 탔어. 예 너무 과감한 스타일이네요. 아까도 그러다가 경기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도박은 한 번 성공해가지고 됐으면 말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영향해서 두 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좀 더 벌고 싶거든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이렇게 또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패가 망신하는 예, 거고 그렇죠. 가산 다 당진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바로 계속 먹고 있고 현재 3,700분이 이 LCS 북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만 네, 아프리카에서만 트위치와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건 예 바로 먹었기 때문에 잠시 휴전이죠. 네. 예, 잠시 휴전 상태로 갈 것 같고 휴전이어서 좋은 거는 역시나 팀 코스트다. 그렇죠. 예. 라인 다 밀어놨으니까 좀 바로 먹고 뭔가 뽕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근데, 없어요. 예, 탑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바텀을 밀고 밀어야죠. 탑을. 네 지금 바텀에 커다란 거 하나 가고 있거든요. 진격의 슈퍼 미니언이에요. 막는 게 아니고 미드 밀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 미드미러도 좋은 선택이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자, 봐, 선택은 자 미드 가죠. 미드 네, 가죠. 잭스가 혼자 올라가고 미드 가요. 예. 네. 지금 슈퍼미니언 웨이브가 쌍둥이 타워를 때리고 있어요. 아이고. 예. 오, 그냥 쿵쿵쿵. 벌써 하나 체력이 반 정도 네, 나간 상태. 자, 어쨌건 게임이 한 번에 한 타에서 그냥 게임이 끝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은 네. 예, 25분이지만은 지금 카사데이 존냐까지 나왔고요. 예, 어 존냐는 먼저 왔네요. 네. 지금 스프란타도 빌지어 대작권까지 올린 상황. 아, 양 팀 다 딜이 너무나도 강해요. 네. 한 번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누가 잘 싸우냐. 예, 누가 하나 튀어나오면 그냥 사라져요 그냥 네. 스펠이. 자, 위즈퓨징. 어, 그 사이에 오. 그럼 되게 근데 니텐데스가 예, 합류. 낚시. 네, 서로 낚시. 전멸 가능. 아, 예, 잘 피했고. 아, 키키는 또 티버자라. 그렇죠. 자, 이거 전멸 안 썼으면 죽었죠 이거는. 네. 자, 그 사이에 탑을 밀고 있는 지온 스파르탄. 자, 이거 미드에 묶였거든요. 어, 자, 카사딘까지 암살. 네. 자, 카사딘이 지금 노출이 안 됐어요, 지금. 네, 카사딘 대기하고 있어요. 예, 카사딘이 지금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이스가 이거 섣불리 막으러 오게 되면은, 아, 바론을 먹었는데, 아, 운영이 안 되네요. 네, 바론만 먹었습니다, 그냥. 예, 점점 순회만 보고 있죠. 네. 또 슈퍼미니언이. 자, 이거 돌아가야 되고요. 자, 퉁퉁 때리면서, 쌍둥이 타워 하나가 깨지기 일보 직전! 안 깨지겠네요. 네. 바론을 먹어도 손해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빨간 팀이 디그니타스의 와딩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네. 현재 와딩이 거의 잘 안 깔려있죠. 예, 분진 주변 외에는 어, 라이너도 좀 같이 많이 사줘서 깔아줘야 되거든요. 네. 예. 지금 루시안 아이몬스카이 요무에 이런거? 아, 진짜? 요무를 간다라는 캐트릭 대신 네. 뭐 이런 상황 나쁘진 않네요. 순식간에 누구 녹여야 된다. 카사미 앞으로 왔을 때라던가 이제 제스 같은 거. 자, 아, 예. 미드 1차 미는 디그니타스. 자, 잭슨은 무난히 크고 있고 그렇죠. 1대1로는 지금 전부 이기게 생겼네 이제. 네. 블록한 왕의검도 나왔고 이제 억제기 재생성 됐습니다만은. 자, 이거 바텀도 가야 되는데. 바텀 라인이 지금 큰데. 자, 바텀 억제기 바텀 억제기. 바텀 억제기 그냥 밀려 슈퍼미언에게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이 미드 오고 있고 나머지는. 네. 자, 미드 자 미드에서 탑으로 가나요? 미드에서 탑으로 자 싸우러 가네 이거는. 네. 스카라가 막고 있는 사이에 예 지금 미드에 CS가 있기 때문에 저거 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아 방금 동선이 네, 예. 이거 밀었으면 타워치를 깔 수 있었거든요. 지금 게임 신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왠지 모르게 결국 카사딘이 마무리할 것만 같은 게임. 지금 팀 어 디그니타스 너무나도 수비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는 네. 자 신들이 수비하고 있다가 밀리게 되면 이건 뭐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자 잭스가 뒤에 있어요. 잭스 뒤에 네, 있어요. 예. 잭스 그 카사딘도 자 이거 억제기 백도 네. 잭스. 직스 아 잭스. 잭스. 어 이거 어깨로 끌어들여 있는 네. 거거든요. 연기예요 연기. 자 그 사이에 자 제이스가 수비하고 있고요. 그 사이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 게임이. 네. 지금 카사딘 쪽 와딩 보세요. 예, V자 형태로 돼가지고 예, 와딩 이쁘게 깔려있죠. 네. 파란 팀 지금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예. 반면에 지금 디게타스는 예, 자신들의 정글조차도 와딩이 제대로 안 돼있는 네. 상태고요. 그냥 미대 몇 개 박혀있고 상대편 레드 진영이 하나 박혀있고 예. 자 용이 나왔지만은 서로 운영하는데 연연이 없고 네. 아 잭스가 파수꾼의 법까지 떴네요. 근데 제이스도 딜이 엄청나고 네. 서로 딜이 예 딜 챔버에 그냥 다 양쪽 다 네 자 다시 한번 바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 크럼드 자 고착지 합류 고착지 맞췄어요. 맞췄어요. 맞추면서 아. 비장의 한발 맞고요. 예. 오 카사딘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게 또 그렇죠 카사딘이죠 카사딘 그렇죠 카사딘 예. 일단 와드를 통해서 팀코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블린이 끊겼고요. 아 이거 잭스를 막을 수 있는 챔프가 없다 보니까 네. 거기다 레드까지 지금 시프터 지온 스프라탄 서서히 크면서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라인 위즈피지니 예 잭스를 그냥 예. 미드 밀고 잭스 혼자 탑 밀고 바텀 네. 밀고 이러면 되거든요.
이 팀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은 진짜 강등권 싸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자 이거 낚일 수밖에 없죠. 예. 네. 지금 와드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자 바론 등장합니다. 아 와드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네.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데 자 키위키드 자 아 오 맞췄어 맞췄어. 오 이러면 애니가 꼬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죠. 애니가 사망 아. 비명 행사 당하고 예. 팀 코스트 단일 타겟 아 또다시 아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300원 아이고야 300원 오 근데 근데 카지 오 저 제이스 광기 다 들어왔어요. 아 게임이 잡히고요 지금 광역 스파라도 위험해요. 와 이게 게임이 또 그거죠 위즈피진 예 지금 제이스 광역들이 풀로 다 들어갔어요. 이야 게임이 또 이상해집니다. 예 정말 네 제이스 서로 딜 챔프기 때문에 오 팀원을 못 믿었네요. 네 자 근데 카나디 또 이거 암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카나디에서 지금 예 누구 하나 걸려 바라죠 이거. 네 뭐 하나 잡히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옵니다. 아 지금 제이스가 어쨌든 딜이 너무나 막강한데 네. 제이스도 지금 광역 딜러거든요. 네. 광역 AD 딜러인데 다 풀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그렇죠. 바론 앞에서는 예. 계속 기묘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원점. 네. 지금 어쨌건 그 분명히 조건부 캐리형 챔프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맞아 떨어졌죠 방금은. 네. 자, 지금 위즈피진이 그냥 혼자 돌면서 상대편 카운터 정글도 하고 용까지 가져갔습니다. 31분째 글로벌 골드는 2천 골드 차이. 예, 최근에 그 일반적으로 그 탑이 항상 탱커가 나오다 보니까는 전형적인 네. 탱커를 동반하는 타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요새 이번 주에 따라 갑자기 이제 탱커가 안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예, 탑라인에서. 네, 완전히 다 딜로 찍어 누르겠다. 예, 사실 이 경기는 순전히 팀 코스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그렇죠, 예. 예, 뱀픽에서 소라카를 배나면서 네. 예. 다 풀어놓고 싸우자 하니까. 자 깐타 한번 볼까요? 네, 깐타 예, 볼 수 있으면 일단 예, 먼저 애, 아 네. 지금 제작진도 졸고 있기 때문에 못 보이네요. 네, 지금 지쳤어요. 아까 예. 1시간 2분 경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12시간째 말을 떠들고 있기 네.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 오히려 역바론 또 에라무르기 다시 힘들고 딜이 너무 센데 자 에라무르기 딱자 강타 뒤에서 강타를 아, 이블리노고요. 그다음에 근데 몰렸어요. 도망칠 수 있나요? 완전 항아리에 갇혀있거든요. 예, 싸워야 돼요. 근데 여기 디바이 정확하게 다 들어갔고 데이드림이 채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게임이 우매지네요 정말. 네. 디겐타스 입장에서 물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안전하게 가려다 보니까는 아 와드를 저렇게 잘해놓고도 네. 바로 타이밍 못 보네요. 지금 운영이 허점해 보이면서 다시 원점 계속 게임이 비벼지고 예. 있어요. 드려놓은 비빔밥! 진짜! 바론을 그대로 내주고 경기 계속해서 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슬슬 아 이거 정말 공격권을 일단 죽이는 졌는데 아 억제기가 밀렸기 때문에 바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탱이 세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딜은 좀 세지겠지만 탱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챔프들의 특징이 탱이 안 되는 챔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누가 끊기게 되면 그들 게임이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균형이 됐고 어쨌든 간에 예, 다 화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챔피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타에서 여기 누가 먼저 무느냐가 되겠죠. 예, 그 와중에 잭슨이랑 카사진은 안 죽었네요. 네 예, 그럴 것 같긴 했는데 한타 때 결국에는 왜 꾸역꾸가 살아나는 예, 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는 3,700원을 넘어서 4,000명까지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볼 방송이 없죠? 그렇죠. 지금 지금 난 11시거든요. 예. 예, 한국은 자 여러분들은 LCS 때문에 네. 24시간 동안 예, 그렇죠. 월화수목 금토일 예, LOL 리그를 밤낮으로 볼 수 그렇죠. 있게 되셨고요. 자 또 아 근데 이블린 예 근데 이블린이기 때문에 밀고 오 야 또 대박 야 디바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와 이거 시프터까지 체력 팜팜 야 애니 궁극기로 시프터 예 근데 이거 억지 깨도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렇죠. 자 어쨌건 애니 정말 좋은 플레이 네. 했죠. 애니가 계속 디바 자랑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그렇죠. 후자 넣었어요. 자면서 억제기까지 미는
디그니타스. 예, 별거 아니에요. 억제기 이런 전에서는 네. 예, 억제기 밀려도 상관없어요. 예, 라인 푸시력 좋은 챔프들로 질비하거든요. 네. 양날개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양날개로 찢어가지고 어떤 라인 관리가 가능한 챔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예, 슈퍼미니언이 온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챔프들로 구성돼 그렇죠. 있죠. 카사딘, 잭스, 케이틀린, 원체스요 예, 지금. 루시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억제기가 3개 깨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억제기 3개 깨져도 역전할 네. 수 있어요. 이 그렇죠. 게임 예, 이런 조합은 원체스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딜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양쪽 다 1초가 아니고 한 0.5초면 사라지거든요. 챔프 하나가. 네. 이건 진짜 예 3억제기 내주고 쌍둥이 타워에서 지켜도 될 정도예요. 예, 그래도 막을 화려. 수 있을 만한 네. 게임이요. 낚시하고 있습니다만 뭐 디그니타스의 선수들은 전부 다 위쪽에 있고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누가 한테서 크게 지면 바로 게임 끝낸다는 거. 네. 자 일단 바로 버프가 끝나고 딱히 욕심을 내는 것 같지가 않죠. 네. 예, 디그니타스도. 바로머프 아까 억제기 깨는 시점에서도 바로머프가 꽤 오랫동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라인 관리해주는 모습 괜찮고요. 네. 하지만 자 이거 되돌리기 볼 수 있나요 저거? 예 제작진이 지금 기절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그냥 볼게요. 제작진 혼자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네 아까도 한 시간 경기하고 있고 자 지금 또 암사 아 또 지금 루시안만 보여주면서 네. 예, 뒤에서 다 덮치려 그러는데. 예 지금 뭐 수비하고 있는 팀이 그럴 것 같지 예 나는 네. 것 같진 않고요.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디니타스가 바텀 라인 한번 밀고 있는데요. 자 카직스가 일단 소호 천사 나와줬고요. 네. 이거 순식간이야 게임 순식간 진짜.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앨리스가 전멸 고치로 지금 루시안의 안면에다가 이제 범위줄을 맞춘 다음에 시작할 수 네. 있겠어요. 네, 일단 궁극기 먼저 썼습니다. 루시안 안면 쿠파이. 지금 지금 타이밍에서 전멸 고치 잘 통하겠는데요. 네. 왜냐면은 전멸 고치 쓰면은 다 앨리스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앨리스가 전멸 그 거미폼으로 이제 변신해가지고 주타기. 점프하게 되면은 네. 다 데미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니테드에서 체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일단 미드 업적 일단 미드 지키고. 탑은 일단 내주네요. 예. 아 슈퍼미니언도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체크들의 네. 수준. 예.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디그니타스와 팀코스트의 경기 37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잠시 후에 준현이가 점심 약속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바로 이동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 정말 빡치네요. 오늘 준현인데 참 못 자요. 예. 거기다가 네네. 예. 7시에는 또 이제 점심 약속 있고. 네. 6시에는 곰TV 그 또 이제 네. 워스의 마지막 리그에 있기 때문에 정지호 그렇죠. 선수 고별 경기 예, 또 사진 찍으러 가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1시에는 또 이제 제 기가스터디 예, 네. 방송이 있고 그리고 또 예, 5시에는 또 이제 LCS 6 경기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챌린저 아레나 또 점심 때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1시에 또 예, 참 어디 자죠, 진짜? 이거 제가 다 숙연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하철에서 옮겨가면서 예. 거의 뭐 유명 연예인급 스케줄을 그러네요. 이번 네. 주만 이번 주만 다음 주에 한 3일 동안 회사 안 나야 되겠네요. 그냥 네. 그냥 우리 아마 휴가 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잠만 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일단 굉장히 서로 이제 발언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지금은 뭐 누가 물리느냐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지 돈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3,000원 정도는 이제는 그냥 누가 잘 싸우냐예요. 결과적으로는 야 이렇게 캐리력 강한 챔피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경기가 참 오랜만이네요. 네. 예, 탑 본격적으로 탑에 탱커들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경기 사라졌거든요. 사실 네. 항상 레넥톤 뭐 여기 같은 트런들 시바나 문도 아니면 랭가면 이러다가 이번에 제이스 잭스 예. 오 저 이블린이 자 쌈싸먹기 쌈싸먹기 여기 오 묶을 때가 아니 묶을 때가 자 오 자 에리스 먼저 니테드에스가 물렸는데요. 자 점프 일단은 점프를 넘어치고 줄타기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팀원들이 못 살려 오 이거 예 날라가다가 이러면은 랜턴 타다가 잡혔어요. 이거 게임 완전히 길어지는데요. 야 저게 잡히네요. 점심 드시기 전에 한숨 주무세요라고 디그니타스가 라인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둥이 타워이긴 부담스러워. 아 예. 안 가나요? 예 왜냐하면은 쓰레시가 한번 밀면은 안 가나요? 예 굳이 앨리스가 없어도
이거 원콤 나는 캐릭터밖에 없기 때문에 바론이라도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럼. 예, 바론 가지고 바론이라도 맞죠. 예, 그렇죠. 제발 바론이라도. 예, 지금 여기 보이는 바론 버프는 이제 지금 시간 버그고. 네. 그냥. 지금 클라이언트도 지쳤어요. 그렇죠. 버그가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 억쟁이 두 개 미는 정도로는 안심할 수가 없는 네. 점이에요. 아, 바로 지금 바론 버프가 그러니까 이블린도 보시면 딜템을 더 갔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은 한 번 물리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탱이 탱을 너무 많이 간 게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잭스가 일단은 가시가부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 보니까 오레이디네요. 지금 봤는데 이블린이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AP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 오레이디 좋아. 자, 일단 디게이타스 한번 크게 빙빙 돌면서 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카사딘이 저 끝까지 밀어놓고 왔죠. 예. 네. 자, 라인 관리 굉장히 수월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라인 수성하고 있는데요. 타워 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예. 현재 치는 것도 자 루시안 궁극기 딜 넣고요. 오 자 제이스 또 지금 전멸티 버스만한 그런 감 살짝 나왔으니까요. 자 좋아요. 예, 잘 밀었어요. 정도면은 타워치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KT로 보시면 방템 안 가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죠. 예, 방생 가면 안 될 것만 같은 분위기. 무조건 깡공. 그렇죠. 아, 이거... 자 이거 바텀 억쟁이도 위험하거든요. 바텀 억쟁이 민영 웨이브가 예, 민영이 좀 많거든요. 네. 이거 자 이거 대품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밀어야 돼. 이거 밀어야 돼요. 자 여기서 밀고 이득 봐야 됩니다. 자 전멸티버 가야 돼요. 전멸티버가 안 가고 일단은 타오겠고요. 자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예. 자 전멸티버 반응할 수 있는 굉장한 집중력 네. 필요하고요. 뒤로 야 이걸 또 빼나요? 결국 야, 뒤로 빼요. 아 진짜? 또 뒤로 빼요. 이걸 빼네요. 네. 예, 이걸 빼네요. 억제기 안 밀고 뒤로 빼요. 세상에. 와. 들어갈 범칙도 했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혹시 지잖아요. 네. 저 바텀 억제기 때문에 한 명만 살아남아도 혼자 다 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억제기 밀려요. 근데 억제기. 억제기. 이거.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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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억제기. 밀렸어요. 밀렸어요. 아, 밀려요. 야, 진짜. 좀 밀리던가 정말 극적인 점프네요. 아~ 와 이게 딱 밀리네요. 야~ 자 덕분에 바론 시간 다 지나갔죠. 네. 야 이게 안 밀리네요 또. 야 동물종의 감각이 좋은데요. 빼는 타이밍 도타는 디나 아 이거 LOL은 디나이도 없어요. 예. 안 깨져요 저거. 그렇죠. 체력이 또 찹니다. 예. 지금 아침 사람들 서서히 몰리고 있는데 예. 네, 저 이제 잠 깨려고 지금 창문 열고 하고 있거든요. 예. 손이 달달달 떨리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4,400분이라니요. 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스텝과 중계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명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억쟁이가 별로 의미 없는 경기거든요. 그냥 한타로 게임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억쟁이 뭐 미드 밀리고 탑 밀리고 저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은. 네. 돈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체감이 탱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진짜 완전 딜로 그냥 와 이블린이 얼어붙은 시장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네. 예, 이블린 그렇죠. 다 지금 오. 자 지금 서서 케이트린 케이트린 살았어. 살았어. 오히려 카디스 카드를 도와주고. 자, 뜨거운 게 4명 다 맞췄는데 데이드미 붙였습니다. 이거를... 아, 드디어 끝나요. 예, 드디어 끝납니다. 예, 카사딘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드디어 없죠. 아, 미션 퓨지 끊겼습니다. 아, 이걸 드디어 끝내네요. 드디어. 잭스가 제가 보기엔 좀 과감하게 들어가셨어요. 네. 아니면 그냥 죽어나 이거는. 드디어. 와, 드디어 끝나네. 드디어. 드디어 쌍둥이 타워 밀고 있는 디그니타스. 예, 애니가 1등 공신이죠. 네. 이니시에이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죠. 다 딜러만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LCS 북미 8주차 1일차의 마지막 경기는 디그니타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서포트 한 명을 제가 모든 챔피언이 딜러로 가면서 지금 애니가 마간신에다가 방출의 버프까지 갔거든요. 네. 예. 열 캐릭 중에서 한 캐릭을 빼고 모두 다 딜템만 간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이번 헤드라서 첫 게임이죠. 예, 그렇죠. 사실상. 예. 44분을 치고받고 예, 바로 먹고 진짜 어쨌든 양팀 모두 폭발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을 그렇죠. 가지고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NEA에서 그렇죠. 지지.
자, 현지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이 차 3순 아, 돌렸어요. 예. 정말 어휴 하면서 정말. 네. 야, 아까 그 바론을 빠르게 녹였던 게 정말 유했죠. 네. 예. 정글러까지 정글러에다가 서포까지 다 딜러기 때문에 네. 오딜러 체제였기 때문에 바론 그냥 순식간에 녹였죠. 그렇죠. 아, 디그니타스 역시 고전하면서 물론 카사딘 때문에 좀 고생한 거는 뭐 자명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디그니타스가 북승이 되고 네. 킹포스트는 7승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지금 1등권 예 1등권 팀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순위가 많이 네. 정착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 스카라 실시간으로 좀 살이 빠진 듯한 모습 예. 보여지면서 현장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다섯 경기 예,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9 일단 이블 지니어스 잡고 TSM의 팀코스 잡으면서 예, 마땅히 이겨야 될 선수들이 그렇죠? 이겼고요. CLG가 디니타스 잡아내면서 디니타스 약간 주춤했고 커스가 XDG 상대로 1시간 2분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상위 1, 2, 3위 팀이 다 승리 가져가게 됐죠. 네. 자, 그러면서 팀코스와 디기타스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정말 화끈한 싸움 그렇죠. 벌어지면서 디기타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예, 1, 2위 싸움 확실히 됐고요. 이제 3위도 좀 많이 떨어졌고 네. CLG가 과연 이제 이번에 이제 붙을 C9과 TSM 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네. 1위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경기 가장 핫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스가 아직은 강등권에 있다. 예, 팀코스도 네.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다 순위권이 돌아왔죠. 네. 자 이제 다음 내일 경기죠. 여섯 경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나오네요. TSM과 CLG. 야 이거거든요 이거. 네. 예, 제가 제일 보고 싶었거든요 또 이게. 하필이면 지금 미드가 레지날드예요. 그렇죠. 레지날드인데 덱스터가 있어요. 네. 그렇죠. CLG가 이번에 C9과 TSM 상대로 2승을 거둘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블지니어스 XDG 그리고 C9과 커스 그리고 TSM과 이블지니어스 그렇죠. 예, 완전체 CLG. 네. 거기에 XDG 팀코스트 그리고 디그니타스와 CLG 아 C9의 경기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체 C9 아 그 CLG 대 네. 그 약간 뭐죠? 힙바지 예, 2단 변신 때 네. 어떤 예, 세가 같은 예, 상태로 돌아간 TSM. 예, 관계 얼마나 차이가 날지. 역시 첫 번째 경기부터 이목이 좀 쏠리는 그렇죠.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경기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는 예, 오늘 준비된 경기 마무리가 됐고 저희 내일 LCS 북미 8주차 1차 경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은 조희럭 윤덕지 해설위원님 저는 캐스터 에스파란자였습니다. 본 방송은 기가바이트, PC다이렉트, 인텔 그리고 커세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슈퍼에이크 1차 경기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